먼저 한동훈 후보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윤상현 후보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한동훈 후보 말씀도 잘하시고 팬덤도 있고 하십니다. 또 법무부 장관 때 국회 와서 답변도 또박또박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라는 것은 성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저는 성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다니면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됐습니까? 왜 구속을 못 시켰습니까? 합니다. 구속 못 시켰습니다. 두 번째, 총선에도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참패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성과가 없으세요. 성과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당을 맡길 수 있느냐. 본인은 혼자 다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각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피커의 크기의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 노고를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믿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장 왜 기각됐습니까? 질문하신 겁니까? 네. 그 당시 분명히 국회에서 예. 체포동의 요청서를 장황하게 아마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께서 오셔서 장황하게 읽으셨고 또 우리 우파들은 굉장히 시원했지만 또 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영장 왜 기각됐습니까? 장황하다고 같은 당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표현 자체가. 영장이라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후보님도 판사 출신이다 말씀이시지만 영장이 왜 기각됐는지를 묻는 그 질문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저희는 검찰이 충분히 소명된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기각된 것이죠. 법원에서. 아니죠. 그게 아닙니까? 저는 아니 영장이 그럼 기각될 거라고 예상도 했습니까? 그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판단이고 제가 영장을 받아본 결과 이건 영장이 반드시 나와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올린 것이고요.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할 때 저는 이 전체적으로 이 전략이 없었던 건 아닌가. 그 영장 기각은 굉장히 저희한테 아픕니다. 그것으로 강서구청장 패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아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 영장 발부에 자신이 없었다면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와서 하시고 저는 그러니까 전략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꾸 아 그럼 검찰의 일이다. 법무부 장관은 기계적으로 이걸 하는 것이다.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 없는 거 저 압니다. 다만 검찰총장을 통해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천정배 추미애 장관이 했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아니, 약속했죠. 저는 거기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능한 인사들을 검찰에서 그럼 빼고 문재인 정부 수사 그리고 이런 이재명 대표 수사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권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지금 수사는 검찰총장이 한다? 그렇지 않죠.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우리가 이건 중요 사건이니까 이번에는 우리 이런 사건을 중요하게 좀 열심히 수사하자 이런 큰 방향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아 이건 검찰 일이다 하고 책임을 회피하시는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지금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이제 곧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10월부터 1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 국민들께서 이 범죄가 엄정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수는 또 지도자는 남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때 그 당시 영장 청구는 좀 잘못됐다 하고 본인이 좀 당시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구속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지금 분명히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 제 말씀을 좀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고 그동안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구속을 했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그대로 영장 청구되고 기각되고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이 될 수 있고 지금 사실 국회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그때 제대로 구속했으면 저는 구속 사유가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구속됐으면 지금과 같은 의회의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죠.
아니 않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구속 수사를 했었어야 한다. 청구한 거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전략이 있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 아까 내가 불구속 수사를 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취지였는데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묻는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는 없었다. 말씀은 잘하셨는데 성과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울산시장 사건도 2023년 11월이나 돼서 1심 선고 후에나 지금 임종석 실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검찰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 그 검찰이 일을 안 한 거에 최종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자, 원 후보한테 질의를 할 테니까 다음에 답변하시죠. 전 질문하는 거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 개항에는 왜 나가셨습니까? 개항 의뢰요? 네. 예,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나갔죠. 네. 이재명 후보하고 이기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네. 지난번 나온 윤영선 후보보다 저 퍼센테이지가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0.69%인가 올라가셨다고요. 나가실 때는 사실은 뭐 이재명을 잡으러 간다, 이재명의 발을 묶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우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당시 윤영선 후보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우리가 모두 이기던 지방선거 당시의 보궐선거고요. 또 하나는 게리맨더링이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 당이 유리한 지역구가 다른 지역구로 나가고 민주당의 텃밭인 가장 인구가 많은 그 지역구가 제 지역구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8.7%인가요? 그런 제가 결과를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거긴 굉장히 텃밭이 안 좋은 데예요. 아시다시피 선거 많이 한 사람으로서는 거기를 가셨으려고 그랬으면 더 일찍 가서 하시던지 아니면은 사실은 원희룡 후보로서 당에 제일 기여하는 일은 조금 수도권에서 웬만한 지역에 가셔갖고 이길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 지역. 우리 당에서는 사실 원희룡 후보가 고향에 나가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한 석이라도 얻어오시는 것이 당에 기여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 아 이재명 대표하고 멋있게 이렇게 뭐 또 해서 뭔가 이렇게 본인의 몸집 뭐 이런 걸 생각한 건 아닌가. 그래서 아 왜 자기 생각을 먼저 하셨을까. 그 계산으로 하시는 거는요. 자기가 남들도 자기가 같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통해서 아무튼 우리 당이 힘을 내서 이재명에게 위축되지 말도록 이재명, 거기를 원했고요. 이재명 잡으러 네. 간다는데 이재명 저희 지역에 8번 온 걸 보면 제가 이재명 잡은 것 같습니다. 나경 후보님.